안녕하세요. 한전 빅스톰 센터 신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센터 배하준입니다. 메인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조 공격수거든요. 센터가 블로킹을 한 명 잡아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편할 수 있고 또 제가 블로킹 해줌으로써 바운드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메인 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좀 서브 포지션으로서 남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매력. 저는 희생이라서 저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편할 수 있고 제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팀이 분위기가 반전되기 때문에 물론 메인 선수들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받지는 못하겠지만 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꾸준히 하는 그런 것들이 희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학년 말에 발바닥 피로골절로 한 6개월 정도 쉬었는데 1, 2학년 때만큼 실력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10만큼 그걸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걸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난 슬럼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 다르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날 만약에 제가 안 풀렸던 게 있으면 그냥 그날은 될 때까지 그냥 혼자 연습을 하든지 다시 제가 했던 걸 비디오를 돌려봐서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리듬이 잘못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하니까 슬럼프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센터가 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신영석 같은 센터는 괜찮았던 것 같다 이렇게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프로 입단을 하게 되면 이제 제2의 신영석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주목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드래프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에서 이제 프로의 벽을 이제 실감하게 될 텐데 너무 높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국가대표를 들어가면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저 선배님처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아까 배아준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제2의 신영석이 되어야겠다라는 말보다 배아준의 이제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으면 제가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저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라는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힘든 시기 또 힘든 시련 있겠지만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즐기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날아가면서 때려야 약간 좀 각이라든지 좀 더 때리기 쉬워가지고 소공 앞에 있다가 앞실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 자르는 연습을 하는 걸 좀 해야 돼. 반 자르는 연습. 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B가 갔으면 C보다는 라이트가 많을 거고 A 쪽이나 백이 갔으면 C가 많을 거고 그 역방향 토스 같은 게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에서 호흡도 중요하고 왜냐면 사이드가 백에서 백실을 같이 봐줘야 되고 외부 동영상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보고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들어갔다 바로 빠지는 왼쪽 손 네 따라가다가 약간 받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웃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유연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는 거고 스텝 같은 것도 더 빨라지게 연습을 하면 되고 또 늦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네. 스텝 연습은 상황에 맞게 엄청 많지. 기본적인 거는 항상 여기서 라이트 갈 때는 가운데 있어서 무조건 한 발로 해가지고 원 스텝으로 여기 반대도 여기 있다가 원 스텝으로 이렇게 짝발 쓸 때는 이쪽 나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외발 쓸 때는 이쪽에 갔는데 C로 나갔다 그러면 이쪽 밟고 이게 한 발로 떠서
다시 또 여기서 B 세타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리딩했는데 절로 갔다. 다시 이쪽 밟고 왼발. 근데 이런 스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서 연습은 해두고 실전한테 너한테 맞는 스텝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너한테 맞는 걸 찾았어야 되는데 아 나는 오늘 영석이 형한테 짝발 스텝 배웠으니까 이것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너한테 맞는 스텝을 찾으면서 아 이 스텝은 괜찮은 것 같다 이건 써먹어봐야지 이러면은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거 손공을 붙었다 뜨지 말라는 건 자 너가 블로킹 한번 봐봐. 아니 반대로 만약에 네가 블로킹 뜨면 공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때려봤자 여기 여기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 떠요. 점프를 여기서 근데 너는 아까 여기서 떴지. 근데 여기서 떠야지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떴을 때 나가는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약간 이렇게 하고 근데 붙어서 뜨는 선수들은 또 끌어가지고 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나는 좀 뒤에서 좀 날아가는 점프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네. 스텝 종류를 좀 말해줬고 그 다음에 속공 센터로서 속공은 어떻게 때리면 좀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지 얘기해줬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매번 그냥 기본적이게 살짝 상대 선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잘하는 것만 계속 고집했던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준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해결됐던 것 같아요. 제 고민.